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아삽의 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잠잠하지 않을 것이니 그 앞에는 맹렬한 불이 있고 그 주변에는 사나운 폭풍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늘과 땅을 불러 나의 신실한 백성을 내 앞에 불러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계약을 맺은 자들이다 하신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니 그가 친히 재판장이 되심이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하여 증거하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재물에 대해서는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항상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나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네 외양간의 숫소나 네 우리의 숫염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내 것이고 목장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내 것이고 들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굶주려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온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서약을 지키는 일이다. 너는 환난의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어째서 내 율법을 말하며 내 계약을 운운하느냐. 네가 내 훈계를 거절하고 내 말을 무시하며 도둑을 보면 그를 돕고 가늠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구나. 네가 언제나 악을 말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항상 너의 친형제를 헐뜯고 비난하는구나.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침묵을 지켰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네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리라.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아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구할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주일 성수를 하고 찬양을 잘 드리고 헌금 잘 하고 예배 말씀 잘 기울이고 뭐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번제의 제물을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불로 태우는 번제를 나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널 돌볼 거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번제라는 예식적 행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쳐지는 동물 하나님은 필요 없으시다는 거죠. 대신에 그 과정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좋은 거가 행복해요라고 그걸 감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성품을, 그 신실하심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배의 예식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 진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기에 예식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아 있는 삶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 말씀을 보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 이거 예식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맞닿아 있는 것을 원하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아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우는 번제를 주문하시면서도 그 번제가 예식적이기 때문에 주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겠죠. 어쩌면은 종교적 예식을 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담기지 않는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기도가 되든 예배가 되든 혹은 말씀이 되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아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